과거사 해결을 위해 참여정부는 국가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반인권적 폭력, 학살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과거사 정리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됐고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전면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던 예정과 달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유족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질 않았습니다. 법원은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 2011 후 927호 등록무효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전원 합의체 판결. 이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은 3년, 이후의 과거사 사건은 6개월로 소멸시효를 정리한 셈입니다. 그 시절에 그 우선 정권이 굉장히 그 옛날 과거 회기적이고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민주화에 대한 거를 달갑게 보지 않는 그런 정권이었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거기에 또 정치적으로 발을 맞춘 거죠. 법원이 그러면 안 되는데 법원은 독립돼 있어야 되는데 그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발을 맞춰서 또 그쪽으로 같이 과거로 퇴양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결국 소멸시효 문제로 줄줄이 패소했다는 채용달 씨. 법원은 진실화해위의 결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쟁 당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지 않냐며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가에서 범죄를 하는데 그래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거는 어쩌면 국가가 국민에게 지금 빚이잖아요. 빚을 지시면 그 갚는 게 맞잖아요. 빚을 지고 빚을 안 갚는다 그런 걸 기다리다 그동안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못했죠.